자, 지난주에는 위클리 파이널 젠지가 2일차에서 추가로 치킨을 챙기진 못했지만 킬포인트를 쌓아갔고 매드클랜과 두 배의 킬수 차이를 보이며 위클리 파이널 첫 번째 위너가 됐습니다. 자, 지난주 위클리 파이널 2일차에는 제타 디비전의 아이막, 그리핀의 폭시, 아프리카 프릭스의 히카리, 매드클랜의 대바 그리고 이엔드 선수가 맨오브더 매치 점수를 추가하는 데 성공하면서 더욱 점수 폭이 촘촘해진 모습입니다. 1주차의 상금인 3천만 원 중 1위인 젠지에게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됐죠. 첫 번째 이 매치부터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젠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 매드클랜까지 위클리 파이널에서 활약했던 팀들이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쭉 이어줄지. 네,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과연 어느 팀이 가장 먼저 치킨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젠지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역시나 위클리 서바이벌이나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그런 양대 산맥이 될 수 있는 팀들이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느냐. 네. 집안에서의 수비가 정말 훌륭한 팀이라. 네.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GX가 이제 역시 GX가요. 쩐다. 근데 에이스 네. 엔서즈를 잡아서 네. 힘이 쭉 빠집니다. 이러면 숫자에서 앞서게 됐을 때는 선택지가 좀 많아지기도 하고. 부스스. 와 진짜. 네. 매섭네요. 몸에 체크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SSR 선수가 철벽 수비예요. 철벽 수비. 끊어냈습니다. 네,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지금 뚫어낼 수 있죠. 외곽쪽으로 살짝 빠져도 내려와서 이 쩐난 선수가 지금 방금도 총소리가 계속 났잖아요. 이거 발소리 지워주려고 낸 것 같아요. DL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 발소리. 하지만 트레이드하러 가죠. 바로 들어가죠. 네. 뒤로 들어온 쩐난. 이거 두 명 기적까지 시켰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네. 수류탄 세 개나 있어요. 자, 나오는 거 지금 확인하고. 로하. 이거 너무 섣불리 쓴 거 아닌가요? 야, 이거 못 잡았어요. 네. 직접 그림을 그려준. 얼굴은 너무 잘. 보기만 해도 누군지 알아. 아수라 얼굴 보세요. 이거는 TWS 프로필 사진을 딱 따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수라 선수는 딱 안경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와, 이거 돌쳤죠? 이거 정보전에서 앞선 것 같은데요? 매드클랜? 다나와 지금 들어오군요. 여기 젠지 알고 찔렀는데 생각보다 피오 선수가 잘 버티고 대바 선수가 지금 기절이고 화캐까지 냈습니다. 네, 백업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와요. 피오? 자, 조금 더. 이거 버틴대요. 이것도 유노치가 피오랑 자, 안에서 이제 피오 선수가요? 에스도 옵니다. 아, 이거 다 붙어주면 젠지 입장에서 급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성광탄, 수류탄 3명! 떨어진 상황인데 에스도 이거 지금 진짜 근데 이노네스가 방군먹군 훌륭합니다. 맞았습니다. 네 명 유지가 되고 있고 한 명 살렸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차량도 잘. 에스더 넷시. 이거 기절한가요? 진짜 에스더. 야, 에스더 에이스. 고정환. 와, 이거 이런 중요한 타이밍 때 이렇게 투기전을 만들어내면 푸시할 수 있죠. 자신감 가져야죠. 외곽으로 빠지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려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내려갔습니다. 이노닉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진짜 와. 멸망전 구도에서 이렇게 한 명의 피해 없이 잡아내나요? 기원! 저 OPG지마 돌산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젠지가 아래쪽으로 다 힘을 내리면서 T1이 이 돌산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원치 않는 손님이 들어왔어요. 교전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듀엄까지. 하지만 EJ 로하 컨테이너 쪽에서 다 때려요. 싸워라 싸워라 하고 여기 마침표만 찍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서클이 그 위로 올라가는 서클. 이거 최종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가면서요. 네. 가나와가 훨씬 더 유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러면 위아래 건너가기 정말 편한 위치만 지금 차고집을 먹고 있어서 너무나도 편합니다. 계속 지금 귀환하네. 둘. 이런 싸움들이 있어서 T1이 제프로카까지 뒷심을 좀 많이 발휘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이기더라도 치킨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자, 사이비아 선수 한 명 잡아내면서 여기서 이제 바다가 강이 어느 정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위쪽에 분배를 생각하면 아파트를 먹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핀에 지금 멘탈 선수가 지금 시작과 동시에 또 이게 손해 좀 받고 이 싸움이 열리자마자요. 중앙다리 질러가던 너무 안지나긴 한데요. 이거 여기서 어딜 가든지 다시 한번 노려지거든요. 넘어가도 젠지가 노리고 있어요. 네. 젠지가 바래왔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너무 편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약간 위치 경보기 같은 역할을 담원기아가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밖에 터졌어요.
저 나는 상황에서 후발대가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아프리카 플러스 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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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면일 것 같은데요. 다먹기하는 등전 위에서 잡을 아! 그런데 막내가 다시 한번 네. 아 근데 이어지는 떨어지고. 사격 때문에 아 이거 버텨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로키 선수 혼자 이제 강국에 홀로 삼은 게 전부입니다. 네. 이제는 연막포리그는 살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네, 근데 아까 전에 위치경보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킬로가 하다 젠지가 그 능선을 쓰려고 하겠죠. 네. 아, 그래픽 고통스러워. 라스칼 제스터가 아예 그냥 철병을 쳐놨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거 지금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애초에 강남 아파트 싸움에서도 밀리는 구도였기 때문에 아, 피오. 그래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서 암습하려고 하는 오피지지 스포츠예요. 네, 이노닉스의 그 존재를 알고서도 지금 안 쏘는 것 같거든요, 오피지지. 네. 어 이제 성광탄 지금 던져가지고 느낌 안 거 안 거 안 거 네. 같은데요 젠지도 쏴서 안 거 같아요 오피지 스포츠. 네. 자 이 구도에서 조용히 팀은 오피지 스포츠 젠지가 된 거 같고요. 네. 네 오피지는 조금 이따가 싸우자. 너희들끼리 어쨌든 능선에서 파티 그래 해라. 우리는 치킨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오 아스라 쏴서 아스라 누웠어요 윤조. 그래도 살루트가 기절당해서 네. 측면이 열렸죠. 자 피오 선수가 지금 한 명 받아치고 있습니다. 한 명 기절. 그래서 두 명 남았고요. 오. 피하면서 이길 수 있나요? 다나와 e스포츠. 피오 체력 지금 바닥이에요. 성광 먹었죠? 과감해요.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나와 e스포츠. 네. 아스라 파켓까지 내고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피오. 오우! 레클로랑진이 여기서 나눠 맞고 있는데요. 윤종도 옆으로 돕니다. 자 그래서 수류탄 하나 선물해줬는데 이게 들어가죠. 오! 아, 이제 와 이 고춧가루 제대로 뿌리죠. 복수다 하면서 네, 렉스를 끌어냈으면 혼자 남은 상황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에더 아, 스피어 복수 제대로 하는데요. 작년 왼쪽으로 갔어요. 이블리 네. EJ 뭐 이노닉스 윤종 이건 무조건 카운팅이 됐을 거거든요. 네. 자 서초계에서 싸움인데요. 피해찬 선수가 지금 기절 중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오피지 와,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하나하나 다 깎아요. 그러면 연막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도 아. 본인들의 그 어떤 운명 이런 건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예요. 네, 그 복수할 네.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하면서 다 나와 e스포츠 어디가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만 안쪽으로 찔러 넣으면서 네. 할 수 있는 최선 가는 김에 중앙으로 식생 네. 쪽에 버텨 네. 여기서 사이죠. 아 근데 뒤에서 나와요. 자, 오! 신유얼 페이스. 요. 짱짱! 이제 시작했어요. 자, OPGG. 자, OPGG. 업! 오! SSR 먹고요. 네. 자,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서비스 하나.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네. 연막탄을 잘 네. 뿌려놓긴 했거든요, 그리고. 자태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오, 제도. 아, 이거는... 네. 네. 자 여기서 한 명의 선수는 기절됐고 람부 선수도 빠져나가고 뺨짱이! 야 이러면은 글쎄요? 스포츠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살려서 나올 수가 있나요? 오 지금 여기 묶였어요. 이것도 묶였어요 웨스터! 너네도 못 간다! 자 그래서 OPGG가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추수할 시간이다 네. 그렇죠 우리는 네, 또 끝났다 첫... 이제 네 우리는 또 첫날 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치킨 잡으러 왔습니다 치킨 사냥 중이에요 지금 뭐 거의 다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타 디비전이 어떻게 살려서 지금 뛰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네. 버릴 수밖에 아, 없어요 아... 예 아직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와 제타 디비전도 이노닉스 있는 곳 이 약물고 안 본대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이쪽 양쪽 다 보고 있거든요. 이노닉스 베이스. 와, 위키네. 큰데스예요. 자, 제타 디비저 절대 이노닉스를 쏘면 예, 그냥 네. 치킨 날아가요. 네. 3대 여기서요. 예, 4대 3이라는 생각으로 싸워야죠. 예, 그렇죠. 각 잡고 쏩니다. 오, 이노닉스 가게. 또 이런 대치상 재밌죠. 네, 한 명 기다려 주는 상황이고 던져주고 있어요. 제니스. 자, OPGG 스포츠는 이 승기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제타 디비전이 안 싸워 줘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연막탄 뿌리면서 시간만 끌어요. 네. 한 이노닉스. 이노닉스. 야 팀 두 명째 지금 잡아냈어 일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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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물고기였다고 또 등발이야 등발이야 이노닉스 이노닉스 야 이거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거든요 자 이거 연막탄 뿌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역량 자체는 OPGG 스포츠에게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명 살렸어요 지금 둘둘 연막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죠 제타냐 아니면 이제 OPGG냐 이거 찍혔어요 야차 지옥에서 돌아온 야차 야 오피지 스포츠! 자 일어나서 여기서 세리머니 군 선수들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노닉스 선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치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강남인 줄 알았던 원이 강북으로 튀면서 많은 팀들에게 혼란이 왔던 이번 매치. 돌산에서 빠르게 내려와 북쪽으로 회전했던 OPGG 스포츠가 스쿼드를 유지하며 치킨을 뜯었습니다. 자, 바로 이번 매치의 맨 오브 더 매치 선수 야차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야차 선수 그 별명만큼이나 아주 무서운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매치 최고의 활약을 해줬는데요. 팀 내 최다 킬인 5킬을 올렸고요. 데미지는 602를 기록했습니다.